시민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부천은 어떤 도시일까? 올해 설문은 도시정책, 교육과 환경, 사회적 가치, 시민 행복 등 모두 8개 분야로 꾸려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나은 부천의 미래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체의 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환경 문제 가운데 대기오염은 단연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부천시 자체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또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소통과 조율이 잘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부천 대장지구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시민 60% 이상이 개발 대신 보전을 택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 저출산과 육아 정책도 언급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답한 상황.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부일수록 보육비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런 기관에 지원이 되면서 비리가 생기고 이제 안 좋은 상황까지 되게 만드는지 저는 저희 개인 부담을 받고 저는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나한테 체감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시민들은 부천하면 곧 문화도시가 떠오른다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2년 전 41.8%가 보통이라 응답했던 부천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올해 35.9%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천 YMCA가 가톨릭대학교와 함께 부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해 응답률 62%를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03%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